시윤이보다 한 살 언니를 키우잖아요. 박남정 씨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죠, 저도 그러게요. 밖을 나갈 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서 저도 약간은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규현이가 친구랑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한 번씩 이제 저도 그래 버스 타고 와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느낀 건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 조금은 걱정을 놓으셔도 되더라고요. 이상한 엄마가 결정적일 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 저게 매력이야. 제가 진짜로 반성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봐야죠. 그래요, 예. 네, 승자는요? 누굽니까? 승자는? 씨가 조금 이길 수 있는 2013년도의 수지가 있다면 90년대에는 이분이 계시죠. 90년대 CF킹 송나영 씨와 사랑스러운 딸 채연양 하연양.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너. 너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가 칭찬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예. 엄마는 제가 밥 먹을 때 칭찬을 해주시고 하연이는 왼손잡이인데 글씨를 예쁘게 쓰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이 또 너무 지나치면 아이 이렇게 자라는데 좀 독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나친 칭찬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자랑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 괜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엄마는 그거를 잘난 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난 척이잖아요. 예. 네. 아니 뭐 진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우리가 큰 얘기하는 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러는데 오늘 그냥 딸들 자랑 진짜 제가 보니까 칭찬할 구석이 꽤 있습니다. 네. 예. 채연이는 이마가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예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얼마 나왔어요? 한 140이 넘게 나왔어요. 이구야. 어머 천재다. 야, 예쁘고 거기다가 똑똑하고 이마 예쁘고. 누구 닮았어요? 엄마. 저거야 내가 보니까 원하는 거 그걸 지금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자식 자랑을 뭐 우리 저 이종용 씨 같은 경우도 애들 얼마나 예뻐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가 며칠 전에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 반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빠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견 발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짜서 직접 발표해서 투표를 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아유 기특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듬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싸움 없고 질서 있는 2학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야, 반듯해라. 애들께 저게 먹혀. 아니 우리 염두아 씨도 좋은 일 잘한 김해이지.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친구 믿음이가 반장 됐는데 넌 반장 같은 거 안 하냐? 물어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 왜요? 왜요? 너 뭐라 그랬지? 넌 반장 안 해? 난 그냥 노는 게 좋아. 이런 천진난만함. 아빠 이런 거 자랑할 만한 거 좋아. 애가 애답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따지면 저도 자식 자랑 하나 해볼래요? 제 맞아, 저 쳐봐. 쳐봐. 방송에 쳐놓고 있어. 마음이 아주 대표하고. 대단합니다. 엉덩이를 보여주는 애예요, 방송에서. 엄마 속을 타는지도 모르고. 야, 3시간 동안 혼자 촬영을 하고 있어. 이제 그 황금신장 중간 또 가려봐야죠. 아까 우리 박남정 씨 가족이 재벌 2세 3이요. 우리 송나영 씨 가족이 자식 자랑을 했어요. 과연 자식 자랑이겠지? 갑니다. 박남정이요. 송나영. 박남정.
네. 자, 이번 얘기도 와, 이제 우리 장강 씨입니다. 아, 예.